라인 포구요. 라보나 웨이크 래시포드가 절대 야 이런 걸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래시포드 4성이거든? 래시포드 4성인데 5성에 개인기가 나가.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개인기 수치를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안 그래? 개인기가 5성 이상이 나가거든. 이게 지금 5성 개인기예요. 근데 5성 개인기인데 턴스핀이랑 5성 개인기란 말이야. 근데 래시포드는 분명히 4성이거든? 분명히 4성인데 5성 6성의 개인기가 나가. 5성 6성의 개인기가 나가는데 이거 보면은 뭔가 이상해. 혹시 유추해볼 수 있어요. 혹시 개인기를 봐, 라보다 이렇게 나가지? 개인기를 혹시 올려줄 수 있나? 그런 생각 들어. 아, 세화랑 수수관 블랙 사면 되니까 바로 돌아와 버렸어. 어서오고. 자, 일단 한번 제가 이거 소리 사운드 괜찮나요 여러분들? 형님 얼굴, 아 미안합니다. 얼굴은 왜 왔나요? 오케이, 칭찬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껐다 켤게요. 일단 화면은 똑같고,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2호는 맨유지. 2호는 맨유야. 뭐야 볼륨아, 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냐? 다금바리 사주냐고. 다금바리 형 뭐 안 먹어봤다. 다금바리 안 먹어봤어. 연말이나 연초에 형 쉴 때, 형 쉴 때 와라. 형 만날 수 있을 때. 볼륨아 소리 좀 줄일게요. 아 소리는 오늘 좀 켜놓을까? 가봅시다. 일단 자 보면, 어 뭐야 도전과제? 뭐 도전과제 있는데? 이거 뭐야? 아 이거 그거네, 그 뭐냐 하루 미션 막 이런거네. 그치, 경기 3회. 어 뭐야 이거. 어 시간, 어 야 이거 해보면 카드 까볼 수 있네. 이거 카드 까볼 수 있어. 브론드 팩 까지 말라고? 득보잡 나온다고? 브론드 팩 왜? 전체 유지, 접속 유지. 오케이. 도전 과제 이렇게 있고. 자, 일단, 우리가. 우와, 야, 방 뭐야, 개인기? 와, 이거, 2호 개인기 육성이거든, 방 개인기? 아이템 한번 볼까? 이거 뭐야? 이거 뭐냐? 이거 줄이 열고. 아 여기서 BP네. EP가 아니라 BP로 나오네. BP 피파 온라인 4에서는 EP가 아닌 BP네요. BP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거 완료에 방금 요거 좀 그렇다. 완료에 방금 이거 완료에 있었잖아. 완료에 좀 색깔을 좀 칠해주던가 하지.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 자 이적시장에 뭐 올라오는 거 없겠고. 어? 야 이적시장 뭐야? 야 벌써부터 있다고? 이적시장은 검색을 일단 보유선수를 이렇게 있는데 0카고요. 0카고 0카는 못 팔겠지? 개인기 2성인 거 알 수 있고. 발렌시아가 개인기 3성이네요. 펠라인이 3성, 후안마타 3성. 스탯을 한번 살펴보면 이거 지금 0카로 나와있어. 0카로. 어? 뿌꾸 닉네임 먹혀버렸어. 오진다. 이 0카로 나와있어. 0카로 0카로 돼있는데 능력자 좋지 않네요 확실히. 이거 앞에는 급여, 이거 남은 경기 숫자 같아. 남은 경기 숫자 같고 앞에는 포지션, 그 다음에 능력치. 능력치가 포그바가 아마 제일 높지 않을까 싶은데. 질라탄하고 포그바, 포그바 어딨냐? 포그바랑 질라탄 역시나 제일 높네요. 74. 루카쿠 74. 아 루카쿠 좋네. 근데 구매를, 어 잠깐만 일강이 판매 수량이 없네. 여기 판매 수량, 금액, 구매 수량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개인기 3성 포그바 봐봐. 포그바가 개인기 5성이야 근데 이 피파 온라인은 6성까지 있어요. 월드스타라는 칭호를 갖고 있고요. 명성 보면 그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요거 여기 이게 잠겨 있었잖아, 그치? 봤을 때는 다섯 개는 여러분들 막 그런 고민했을 거야. 아, 선수만의 특징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특성은 다섯 개를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특성을 다섯 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열 수 있는 게 다섯 개지. 그러니까 요 다섯 개에 다섯 개를 추가해 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뚝배기 관련 있는가 봐주세요. 지금 여기서 볼 수 없는데, 루카쿠를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피파 10판에서는 루카쿠가 강력한 뚝배기가 있었어요. 강력한 뚝배기가 있었는데 피파 온라인 폰은 그대로 적용했을까? 보면은 없네. 파워헤드 있네요. 파워헤드랑 스피드 드리블러 강철몸 있어요. 루카쿠 개사기입니다. 피파 10판에 강력한, 근데 이상한 건 에디안 가마차기가 없다. 원래 에감이 있었거든. 에디안 가마차기 없고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줄 수 있는가.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포그바 같은 경우 왜 좋아? 기본적인 루카쿠 같은 경우는 루카쿠의 기본적인 특성이 3개를 갖고 우리가 추가해줄 수 있는 게 5개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선수만의 개인 특성을 잘 담아놓은 거야. 이게 안 못 담아놓은 게 아니라, 아 씨바야, 야, 무슨 루카쿠가 야 씨바꺼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막 롱샷 테이커랑 뭐 다 있으면, 화려한 드리블 있으면 말이 되냐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특성은 얘는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거고, 포그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섯 개 갖고 개 사기캐지. 이렇게 되면 개 사기캔 거야. 보면은 막 파워헤드 넣었지만 테크니컬 드리블러 뭐 이렇게 있고, 플레이메이커, 중거리 슛선호, 긴 패스선호, 화려한 경기.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이거 AI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중거리 슛선호랑 긴 패스선호 AI.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게 거기에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 뭐냐, 매니저 모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실상 매니저 모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인게임에서도 중거리 슛 선호 있는 애들 중거리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갑니다 인게임에서도. 자, 음악 좀 끌게요. 지금 유튜브 올려야 되는데 뭐 하는지 꺼리지. 이 음악 분명히 잘릴 텐데. 음악 좀 끄겠습니다. 음악 좀 끌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이 선수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선수 등록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미등록 선수들이 뜹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미등록 선수들이 뜨는데, 이 래시포드가 만약에 있어. 자, 봐. 아, 이건 강하고. 요게 등록이 안 된 선수들이 있거든요. 여기 등록이 안 된 선수들을 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등록을 해줄 수 있어요. 여기 만약 선수가 없어. 만약에 여기 리저브라고 그러죠? 리저브 애들이 있으면, 리저브 애들을 여기 스쿼드에 넣어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스쿼드에다 넣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수관리창에서 선수 등록해주듯이, 여기서는 피파 온라인 4에서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수들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아시겠죠? 자, 아까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 아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특성, 자, 보유 선수 기본적인 특성 애슐리언 한번 봐볼까? 애슐리언 같은 경우는 색이 있네. 다이버 역시 잘 표현했어요. 역시 잘 표현했어. 애슐리언 존나 잘 자빠지잖아. 다이버 주발 선호, 약발이 안 좋으면 주발을 써야지. 얼리크로 선호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다섯 개를 추가해 줄 수 있다는 거 그걸 알 수 있고요. 가장 좋은 선수는 다섯 개. 포그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섯 개를 갖고 있고, 월드스타라는 명성을 갖고 있고, 개인기는 5성이지만 6성까지 있어요. 6성까지 있고, 그리고 다섯 개를 추가로 특성을 추가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사기캐야. 이런 게 10개까지 특성을 쓸 수 있는 게 사기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게 사기캐야. 뭐 포그바 같은 경우는 강력한 뚝배기 있지만 3개밖에 없기 때문에 3개보다 이렇게 뚫어주는 게, 여기 5개 있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아봤고,